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모든 도덕은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 고안된 억압적 장치라고 생각했다. 도덕은 인간의 위대한 자유를 증오하도록 관점을 제한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둔해지라고 가르친다. 니체에 따르면 이웃사랑은 이웃에 대한 두려움의 완곡한 표현에 불과한 노예 도덕이다. 이것은 강자의 힘을 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강자의 지배를 감수하는 인내, 근면, 겸양, 동정을 선이라고 우긴다. 기독교 도덕은 노예 도덕의 전형으로서 이에 순종하는 사람은 약자이고 노예라고 니체는 주장했다. 그는 노예 도덕에 반하는 개념으로서 주인 도덕을 주장하며 주인 도덕의 선은 고결한 영혼이고 그 반대는 비열하고 겁 많은 영혼이라고 했다. 니체는 복수, 분노, 욕망을 미덕으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노예 제도, 여성을 회초리로 다스리는 일, 예술과 독재자의 지배, 참혹한 전쟁을 통한 인류의 정화, 열등 인종의 박멸, 노예 근성을 조장하는 기독교의 근절, 희미정이라는 도덕률을 지지했다. 또 지배자는 피지배자에 비해 우월할 수밖에 없으므로 권력, 우선권, 이익을 우선적으로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생이 언젠가는 더 많은 악으로 가득 차고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는다. 라고 그는 썼다. 이 주장 때문에 니체는 히틀러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니체를 잘못 이해했다. 니체가 증오하는 대상에는 국가도 있었다. 니체가 존중한 것은 개인의 힘이었으며 가장 싫어한 것은 국가가 강요하는 도덕이었다.